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영혼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참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있는데, 세상 중앙에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덴의 동산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두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멈추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물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이 다 탔는데, 사람은 오로지 8명밖에 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증거들 가운데 따라서 해봅니다. 시루떡, 무지개떡, 그렇게 생긴 땅의 지층이 있습니다. 그거를 퇴적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퇴적층이 지각 표면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지구 표면에 퇴적층이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는 것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나온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통해 알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두근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약 25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일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탔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흔적이 내륙에 있는 소금, 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속에는 지하수가 있죠. 그 지하수의 샘들이 터졌고, 원래는 이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열려서 그 모든 물들이 지구 안에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방주 외에는 이 지구상에 산봉우리도 나무 가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바닷물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홍수로 인해서 지구 표면에는 바닷물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단했던 흙들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흙탕 물이 바다 속에 흘러내려가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저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이 물이 흘러갈 때에 놀랍게도 가장 밑에는 미세한 입자, 우리가 쉽게 보는 모래 있잖아요. 그 모래가 쫙 깔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살짝 굵은 자갈이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가느다란 미세 입자층이 또 쌓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루떡을 만들 때 떡집 사장님이 팥을 깔고, 쌀가루를 깔고, 팥을 깔고, 혹은 콩가루를 깔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층은 반드시 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지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지층이 계속 쌓이고 쌓이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끌어당길 인자입니다.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속에서 이 저탕류가 이 인력에 의해서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퇴적 지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이 융기하면서 그 퇴적 지층이 휘어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퇴적 지층도 있고 반듯한 퇴적 지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속에서는 이러한 퇴적 지층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한자도 보게 되면은 쌓을 태에 쌓을 적자를 써서 퇴적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구 표면에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퇴적암은 보통 강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데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같이 읽으실까요?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각층의 75%가 있다는 것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랜 세월에 의해서 이러한 퇴적 지층이 쌓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불규칙한 지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또 물에 의해서 쓸려가고 또그 위에 쌓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지층은 뭐냐면은 아주 급속한 퇴적으로 인해서 쌓인 그러한 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 하나 손상이 간 것이 없이 반듯한 무지개떡과 같은 그러한 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관측되는 지층의 모양을 보면은 급속한 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요, 퇴적 지층이 있죠. 오세아니아의 대륙에도 퇴적 지층이 있고, 아시아 대륙에도. 중국의 태양산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퇴적 지층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퇴적 지층이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이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협곡이라는 뜻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400km 정도를 동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랜드 캐년이 나옵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 협곡 사진인데요. 길이가 무려 445km입니다. 협곡의 넓이가요, 좁은 곳은 500m, 넓은 곳은 30km가 돼요. 협곡의 깊이가 1500m, 1.5km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계산해 봤더니 아파트 층수로 해보니까요, 600층 정도 됩니다. 몇 층이요? 600층이면 고개를 들고 들어도 보이질 않는 그러한 협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층이 대적지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홍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 구글어스를 통해서 그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카이워크로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공짜로 오늘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지럼 중에 있는 분좀 조심하세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퇴적층. 이게 콜로라도 강이죠?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유물이, 얼마나 많은 저탄류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1500m 높이에 이러한 퇴적지층이 쌓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해발 고도 2100m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보다 2100m가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 바다에서나 강가에서나 물가에서만 생기는 퇴적지층이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봤던 스카이워크고요. 그리고 자, 이곳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000년 6월에 그랜드 캐년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70여 명의 지질학자들이 36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구 전체에 대홍수가 있었다. 그것을 봤느냐? 찍어놓은 영상으로 있느냐? 아, 그것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던 범인을 잡을 때 살인을 한그 현장을 직접 봐야만 살인범이라고 지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증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가 무엇이냐? 퇴적층입니다. 이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끼리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끼리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탁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했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탁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탁류가 흐른 것일까? 지구 예, 일 부분만 퇴적 지층이 있으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물가에나 강가에, 바닷가에 생기는 이러한 퇴적 지층이 지구 표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산이 융기하면서 그게 이제 비가 오고 바람에 의해서 깎여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퇴적층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멸망한 것이 실제로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줄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가 없을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앞으로 하나님은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예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노아 시대에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그러면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나고 그 후에 노아 시대 때에도 또 홍수 심판이 있었죠. 이 사건의 중심에 노아가 있었고요.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쫓아서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셈족, 대한민국 사람도 셈족에 해당이 되죠.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충만하게 살라고 했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다시금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할 수 있으니 높은 섬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을 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를 나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3,500개 내지 5,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언어학자들은 원래 하나였던 언어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해봅니다. 아브라함. 이름도 참 어렵죠. 아브라함. 계속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이 세상 중앙의 땅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셨어요. 세상 중앙의 땅이 어디냐?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는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표를 정리해 봤는데 세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어떤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지중해 오른쪽에 조그마한 이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광고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민족을 선택하실까요? 약한 민족을 선택하실까요? 약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약한 민족을 들어서 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대화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안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열 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시는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에게 알리셔서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여호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의 배경은 이제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 때에 이제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돼요.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게 될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듯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복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요. 이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를 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자, 이 나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땔감으로 삼는 것 아니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몸을 더웁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참 신이라고 한다면은 참 신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41장 23절에 대한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화를 내리는 그런 일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1010년경에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는 영토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다윗 왕국 이후에 확장이 되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그래서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이런 족속들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고 그 후에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영토의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알짜배기 땅을 점점 이제 확장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 궁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솔로몬 때에는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을 사용했고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완성을 했고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에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뭐가 된다고 되십니까?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 때에 솔로몬 왕 때에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축복의 기간에도 각 개인의 삶 속에 불순종하는 삶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훈계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불순종함으로 훈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잘못을 뉘우치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유턴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4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샘플입니다. 샘플. 그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계명인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번이죠. 이것을 범했으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라고 됐죠? 저주가 이 모든 저주는 뭐냐면은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저주에 대한 항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28장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불순종했는데 흩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거죠? 불순종했는데 만민 중에 흩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흩어진 나라에서는 편안하느냐? 아닙니다. 65절을 보면은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흩어진 그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을 살랑케 하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3500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정말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흩어진 그 나라에서 생명을 확신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역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 땅은 몹쓸 땅이 되고요. 민족은 흩어진다고 돼 있고 흩어진 곳에서는 칼이 따라다니는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에 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두동강이를 내셨을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합니다. 이집트의 왕의 딸입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됐죠? 떠남으로 축복받다가 이제 그 말년에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사람이 배에 기름이 차면은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버려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 이후에 선한 왕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북쪽에는 선한 왕이 있느냐? 19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북쪽에는 엘리야, 미가야 이런 선지자를 보냈고 남쪽에는 요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은 주변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요.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럼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훈계했고 뉘우치면은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늘상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무려 900년 동안 반복이 됐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느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주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드렸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뒤에서는 불을 지피고 자기들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녀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못 알아주잖아요. 누가 내 속을 알까?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장님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식이 나를 배반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됐습니까?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은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는 피가 범죄했다는 그런 증거를 말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내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아내로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내의 위치로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내려야 되잖아요. 징계가 뭐였죠? 만민 중에 흩트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류하고 싶으신 거예요. 흩으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요 강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라기, 요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3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고 그 결과로 모세가 신명기에 레위기에 기록해 놓은 그 재앙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거기서 다니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 저주가 무엇이냐? 멸망한 것이 저주잖아요. 그리고 만민 중에 흩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만민 중에 실제로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뭐 하셨습니까? 간직하여 두셨다가 라고 돼 있죠.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을 때 앞으로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불을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간직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은 바로 해주시지만 징계는 화를 내리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를.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지배를 하고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6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드디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민 중에 흩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민 중에 흩어지느냐 흩어지지 않느냐 이 마지막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공경 안 했다는 거예요. 공경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이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관심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고 영혼 문제보다는 사후 문제보다는 육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총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 반대되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핏값을 그러면 누가 당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말하기를 그 피를 같이 읽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체적인 벌이 무엇입니까? 칼이 따라다니고 만방에 흩어지고 황무한 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 피값이 내려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요. 놀랍게도 AD 70년에 110만 명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에게 그 피값을 돌리십시오. 그 예언이 성취가 됐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이후에 AD 135년에 로마의 이 황제의 이름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드리안, 하드리아누스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때 이 58만 명을 죽입니다. AD 70년에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요, 법령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살 수 없다. 3500년 전에 지금부터 예언된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AD 135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자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사람들, 약 19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레위기 26장에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따르게 하고 땅은 황무하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다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AD 135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리고 일본에까지 이렇게 내려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35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그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래서 AD 135년 이후에 약 134개의 나라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온 세상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흩어진 것은 알겠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칼이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은 정말 또 있었을까? 예, AD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흩어진 나라에서 칼이 따라다니는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AD 1066년에 그라나다에서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고 AD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도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을 빌미로 해서 학살을 당하고 폴란드, 러시아에서 4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흩어진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무엇이냐?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얼마입니까? 네. 3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300만이에요. 300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이전에는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180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1000만 명 정도로 2차 세계전이 끝난 뒤에 줄어들었어요. 약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특별히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홀로코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뜻해요. 홀로코스트. 그들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학살을 당했는지 제가 가봤는데, 자, 독일의 다수의 대중들은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어요. 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또 경제가 막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유대인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선동을 하고, 급기야 1933년 4월에 반유대인법을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집을 뺏고 죽여도 괜찮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약탈하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졌다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반유대인 포스터를 곳곳에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 유럽에 폴란드라고 하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잖아요. 싹 끌어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개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1940년부터 45년까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운영이 됐는데 나치에 의해서 4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기 가스실이 있었고 또 고문실 등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의 고압 철책이라고 되어 있죠. 제1수용소라는 말은 제2, 제3, 제4 수용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상징으로 알려진 곳이 이곳이고 시체를 태웠던 소각로가 있고 또 고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열차로 실려온 사람들 중에 쇠약한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들은 곧바로 공동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로 보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스, 총살, 고문, 질병, 굶주림, 인체실험 등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나 돼요. 그 중에 3분의 2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희생자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카펫을 잡고 뼈를 갈아서 골분 비료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수용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전경이 아직 남아있고요. 근데 성경에는 흩어진 그 나라에서 이러한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대머리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가서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머리카락이 다 없어요. 대머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하고 이 카펫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중에 또 하나가 옷을 벗겨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2600년에 하신 말씀인데 여인들의 옷을, 남자들의 옷을 이렇게 벗겨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금니를 뽑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에스겔 23장 25절에서는 코아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고 그 남은 자들은 불에 태워버린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 독일의 의학의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이 생체 실험을, 인체 실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의학 실험에 인체가 제공이 됐고 유태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생체 실험으로 퉁퉁 붓고 썩어버린 발이죠. 두개골을 잘라내고 싱싱한 골을 꺼내서 생체 의학 실험을 했습니다. 가슴을 해부하기도 하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가스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목욕탕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 통이면은 약 5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가스가 나오는데요. 참, 이 지구론 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체 화장 공장이에요. 거기서 나온 그 시체들을 이런 화장 공장에 넣어가지고 다 태우는 겁니다. 1945년 4월 13일에 미군이 진주로 독일군들이 미장하지 못하고 버린 유대인들의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졌어요. 이게 다 송장들입니다. 이게 다 송장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그 끝자락에 600만이라는 숫자를 새겨놨더라고요. 그들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600만 명이 죽었던 그 관련된 영상을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케트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이주하게 되는 일이 샘플로 있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만민 중에 흩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민 중에 흩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가 로마 제국 당시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AD 135년에 그 일을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나라에서 칼이 따라다닌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연표가 나와요. 쭉 보면은 고생했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학살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끊이질 않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그 말 그대로 됐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된 대로 옷이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고 그리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그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자,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가적인 훈계의 기간에도 각 개인의 삶에 따라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죽은 건너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나라에서 또 고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이동하실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넣었더니 너무 잘 타는 겁니다. 그럼 마른 나무를 잘라서 아궁이에 넣으면 얼마나 더 잘 탈까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푸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했다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3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과 멸망의 예언이 성경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3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놨어도 자식이 문 열고 나와서 밥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고 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은 시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강박수였습니다. 건강해지셨습니까? 예. 깍지 한번 끼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쭉 뻗으시고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한번 쭉 뻗으시고 뒤로 쭉 한번 넘기시고 그 상태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깨 한번 돌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체조 시간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어디를 가서 집회를 하든. 자, 이제 시작할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요. 1988년도 12월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제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을까? 성경을 보지 않고 제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만 베풀어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하, 참 사랑은 잘못했을 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느 고3 학생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왜? 왜 나를 혼내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고1 때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책망해 주지 않았냐고. 왜 내버려 뒀냐고. 날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맞구나. 공의가 참 사랑이구나.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매를 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식에게 징계하고 난 이후에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약국에 후시진 사러 가는 게 부모잖아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은 증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독립을 시키시고 땅은 에덴 동산처럼 농사를 짓는 기경을 이루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가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언제 이뤘느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하고 로마 제국 당시에 AD 135년에 하드레누스 황제 때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134개 정도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독립을 한다? 제 생각에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언제 예언하신 거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예언을 주셨냐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에 모세를 통해서 2700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2600년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19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느냐? 이룰 성자에 나아갈 진짜입니다. 앞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시간 동안에는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국가가 없이 지금도 떠돌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강한 나라가 됐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기환 그리고 강국 옥토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지를 먼저 좀 보시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586년에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독립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라누스 황제 때 이스라엘 땅에서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독립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 내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흩으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3500년에 예언해 주셨죠. 근데 이 말씀대로 방금 배웠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신명기 4장 29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리고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고생을 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끝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표 시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9절에서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가능할까? 언제 이스라엘 멸망했다고요? 주권을 상실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AD 135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한다고요? 생각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시기가 1910년 8월 2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을 통치했어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라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독립을 한다? 하나님께서 2600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요. 아주 말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뭐라고 됐죠? 온 족속이라. 뼈가 있는데 마른 지 오래된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이 뼈들에게 명을 내리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됐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심히 마른 지 오랜 뼈처럼 소망이 없는 독립은 불가능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세우는데 조그만한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은 무덤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소망 없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고토에 거하게 한다. 옛 고자 흑토자입니다. 원래의 땅,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39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열방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할 것이 2600년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능한 손과 변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열국의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마지막 때는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모아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20장 41절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하나님이 모아내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된 대로 됐을까요? 이런 마른 뼈가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됐을까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좀 반응 좀 보이세요. 발밑에 500원 떨어졌다면 500원? 이 500원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26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입니다. 벵구리온 초대수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신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는 신문 보도자료가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내고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르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 명이었을 때 120개 나라에서 돌아왔고 83개의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30만 명이 살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지도를 보게 되면 원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없어요. 근데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잖아요. 성경 보고 지도 이 두 장만 봐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은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BC 606년에 상실됐고 AD 70년에 멸망당했고 AD 135년에 그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독립에 관련된 그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해.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그 교수님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성경을 보면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예언이 성취되었고 흩어진 나라에서 칼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600여 년 전에 멸망했다가 독립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후에 회복이 되는데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귀환 시에 북방과 남방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27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옆에 사람 한번 잡아보셔요. 한번 잡아봐요. 그럼 뭐라고 해요? 놔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봐보세요. 6절에 보면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동쪽과 서쪽에서는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죠. 근데 북쪽과 남쪽에서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은 구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자가 잡을 구자예요. 머물 유예요. 붙잡아놓고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2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는데 북쪽과 남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됐죠. 북쪽이 그럼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에는요 32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요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독립한 이후에 가려고 하는데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이 나서서 중재했죠. 인권 탄압이다. 가고 싶다는데 돌려보내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럼 세금 내고 가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가 러시아의 흉년이 들었어. 미국이 밀 줄 테니까 유대인들 돌려보내라. 그래서 협상이 잘 돼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서 2000년대, 1990년대 들어서 유대인이 본국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남쪽에는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런데 이 셀라시 황제를 살해하고 공산혁명에 성공한 맹기투스가 정권을 잡으면서요 흑인 유대인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탈 에티오피아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반란군에 포위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15,000명을 비행기로 보내가지고 구류하고 있었을 때 이제 끄집어내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이 1991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고 구류하고 있었는데 풀려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1948년 이후에 이제 동서남북에서 특별히 북쪽과 남쪽에 구류하고 또 잡고 있었던 그 사건이 풀리면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방법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걸어서 배 타고 돌아온다. 그럼 굳이 이렇게 써놓을 이유가 없죠. 2700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귀소 본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비둘기를 키워서 이게 보내잖아요. 그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만방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그리고 돌아올 때에 비둘기처럼 날아서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날아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날아서 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비행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날아서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시대에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말씀이 풀린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날아서 온다고 2700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들 돌아오는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1948년 가을 아랍 전역에서 4만 5천 명의 유대인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다. 그러면서 저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소름이 돋을 일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비행기가 안 만들어졌다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날아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1903년 12월 17일에 오빌 라이트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어려워졌다가 요즘 비행기가 잘 팔린대요. 예. 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후에 회복이 되는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을 당했는데 강한 나라가 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돈을 많이 버는 민족. 8장 17절에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재물을 많이 얻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3500년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은 지배하게 되잖아요. 치리하게 되잖아요. 다스릴 지자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그 모진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의 돈을 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그 작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라도 땅만큼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강국이 되었을까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가계의 부채가요, 국가 빚이랑 합쳐보니까 5천조에 육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인데요. 주요 국가의 부채를 보니까 이탈리아, 미국, 일본 보니까요,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제공했느냐? IMF, 블룸버그에서 제공을 했죠. OECD 35개국 정부 부채의 비율 순위를 보니까요, 일본이 1등이에요.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국가 경제를 일으켰나 봤더니 다 돈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을 보면 그렇죠? 돈 빌려서 차 사고, 돈 빌려서 집 사고, 여기도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돈을 어디서 누가 빌려주냐라고 하는 거죠.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인 문병길 교수가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유태자본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꽉 잡고 움직이고 있는 그 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평소 유태인 문제에 많은 연구를 해왔던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현금이 부족했던 IMF 당시에 조지 소로스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하니까 유태 자본을 동원하라는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IMF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IMF라고 하는 것이 국제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소유주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유태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무역업자들로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유태인은
단순히 많은 돈을 거머쥐고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무식한 부자가 아니라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겠어요.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지배하고 싶은 그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걸 살짝 눈치챘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는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의도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문병길 교수는 이 어떤 힘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봐보세요. 카메라는 저를 좀 비춰주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수건이 있는데 제 손이 움직여요, 수건이 움직여요. 누가 수건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손이 움직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가 움직여요? 그렇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에 힘을 주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 양심에도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여기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안 먹은 거예요. 어리석죠. 그걸 먹으면 되는데. 성경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서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체주죠. 체주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종은 누굴까요?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에서 돈을 빌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도요, 돈을 빌렸어요. 미국은 어디서 돈을 빌릴까?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FRB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은행 아니냐? 예, 이 기관은 국가 소유가 아니에요. 원래는 국가 소유였는데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가지고요. 소유권이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원래 은행이 그 소유권이 있잖아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마저도 경제적 혼란이 시작이 되면 돈을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FRB에서 뭘 하느냐? 달러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 기관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연방준비은행을 조종하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두 가문이 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입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분이 로스차일드 금융 설립자인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봐보세요.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미국도 영국도 로스차일드 가문 그 다음에 록펠러 가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는 누가 찍어냅니까? 미국이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민간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몇몇 금융자본가들이에요. 그 몇몇 금융자본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EBS에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누가 찍어낼까요? 1번 미국 정부, 2번 민간은행. 답은 뭐겠습니까?
2번 민간은행입니다. Act, it's the Federal Reserve that prints the money, and the government has to borrow it like everyone else. So the Federal Reserve is a bank. 그리고 바로 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 몇몇 금융 자본가들이 세계를 지었다 편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또 화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요 벤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벤처 사업가들이 이 돈을 좀 싹쓸이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400개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이 주름 잡고 있는데 자 왼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이아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은반지도 없네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부자들은 이렇게 안 차고 다닌대요.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다이아 시장을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연마법을 16세기에 한 유대인이 발견을 하면서 가치 없던 그 보석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카길 콘티넨탈 드리피스 붕괴 앙드레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농협, 뭐 해태제과, 롯데제과 그러면 다 먹는 거 취급하는 회사잖아요. 거대 곡물 회사예요. 이 5대 메이저인데 이 5대 메이저가 지구촌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유대인이 이 경영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값을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검은 황금의 지배자들, 검은 황금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석유 생산의 63%, 거래 80%를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고 매일 1조씩을 팔아서 1천억 원씩 순익을 내는 회사가 있는데 엑소모빌인데 이 엑소모빌도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정말 금융에 강해요. 저는 목사 안 하고 뭐 사업하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은행을 몇 개 세우고 싶어요. 은행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은행 이 은행을 좀 세우고 싶어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은행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에 강해요. 어느 세계에든지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릴 때 그냥 빌려 이자를 내요. 이유를 내죠. 어떤 분도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누군가에게 안정된 곳에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맡기면은 이자를 주는데 조금 주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시차익을 남겨먹는 게 이제 금융 계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유럽과 미국 금융계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유럽, 미국 금융계 장악했다면 세계를 장악한 거랑 마찬가지죠. 특별히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당시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대금업을 담당을 했죠. 꼭 필요했던 직종이었죠. 그럼 도대체 이 로스차일드는 어떤 가문이냐면은 18세기 후반에 8대째 유서 깊은 대부 금융 재벌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재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이게 숫자 읽어지셔요?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라고 읽어야 돼? 제가 써놨어요. 5경인데 5만 조 원이에요. 5만 조 원. 상상이 안 되죠. 경이 얼마 되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자, 이 만 조 원이 1경인데 73억 명일 때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을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11년 연속 최고 갑부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빌 게이츠 스필버그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구글, 페이스북 잘 아시죠? 그들을 돕는 두 여성이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정치계를 좀 살펴보면은 조지 워싱턴, 제퍼슨, 에이브럼 링컨, 루즈벨트, 크로멜, 엘리자베스,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뭐 철학을 한다, 뭔가 이제 사색을 한다라고 할 때
읽는 책들이 뭐예요? 다 이 사람들 쓴 책들이잖아요.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데카르트, 후셀,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쓴 책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음악을 보게 되면 헨델, 베토벤, 슈만, 모차르트, 영화, 경제, 매스컴, 문학, 통신사도 보면 AP, UPI, AFP, 로이타, MBC, CBS, ABC, 신문사, 뉴욕타임즈, 뉴스위키지, 타임지, 이게 경영권을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었다 폈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100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0대 기업의 40% 소유주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SBS에서 스페셜 영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집으로 방영을 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자,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지배하려면 군사력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미국을 쫙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통제해야 됩니다. 통신사, 신문, 방송국을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먹는 것,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통을 책임지는 게 뭐냐면은 차량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하면은 반드시 예, 그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량과 석유를 생필품을 딱 잡고 있고요.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외채를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인구는 현재 1,8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라도 땅 정도도 크기입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그런 민족이 회복이 된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죠.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이고 강수량이 적은 나라예요. 근데 이러한 황무한 땅을 옥토로 개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이후에 세계 군사 강국 4위권에 이스라엘이 올라섰습니다. 2600년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모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칭찬을 받고 명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병길 교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슬람과 유태교, 기독교는 세계 종교에서 큰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이라는 책, 이 하나의 종교 경전이냐 아니면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냐 논쟁이 있는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현재 세계의 역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히스토리의 어원은 히스와 스토리 두 단어의 복합어죠.
히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유태교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성경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죽음 건너편에 성경대로 흘러왔고 성경대로 여러분이 하나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황폐했던 땅이 이제 옥토로 바뀌는 일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무했던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까? 먼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요 국가를 세우도록 권유한 땅이 있어요. 1652년부터 1946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방랑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볼 거 아니에요. 보더니 야 이스라엘아 그렇게 떨어돌아 다니지 말고 일본이 말하는 겁니다. 만주 땅 줄 테니까 거기에 국가 세우면 안 되겠느냐. 영국이 말해요. 우간다는 감자 농사 면화가 참 잘 된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사막이지 않냐. 그러니 우간다에다가 국가를 세우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무려 20여 곳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NO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 말고 다른 곳에 국가를 세웠다면 성경의 예언은 틀리게 됩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셨다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럼 땅이 좋을까요? 자, 이스라엘 땅의 영토가요. 60%가 뭡니까? 이게 다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입니다. 이런 땅이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경에는 그 황무한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에덴 동산같이 되고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도시가 건설이 되고 사람이 몰려온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톰 소의 모험이라고 하는 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소설 좀 들어보셨죠? 이분이 마크 트윈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했대요. 언제 했느냐? 1856년에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에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요.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대요. 얼마나 황무하게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예루살렘 있는 이 곳까지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 능선을 따라서요. 이 건물들이, 빌딩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면서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내려가지고요. 이 네게부 사막에까지 물을 공급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녹색, 이 파란색 이 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도로가 아니고요. 수로예요, 수로. 자, 이게 송류관이 아닙니다. 이게 송류관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에요, 배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 국토에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물이 귀하잖아요. 그 농사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아주 작은 소량의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뜨리는 점적 관수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채소 하나에 호수 하나가 가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농법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점적 관수라고 얘기하는데 물방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타핌이라고 하는 이러한 농업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물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작물을 키워내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사막이잖아. 이 사막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 하면은 사막에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요. 분업화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키부츠 농장이라는데 키부츠란 말은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스프링클러를 이용해가지고 작물을 키우고 양파를 키우고 이렇게 대단위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꽃이 피고
농작물이 수출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27장 6절에서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 지면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팔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강수량이 증가하고 이 관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농작물, 꽃 많이 재배가 돼요. 특별히 유럽의 감귤류 80%를 이스라엘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합니다. 이게 면화죠.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좀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아라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막의 한 귀퉁이를 한 뼘 한 뼘 넓혀가지고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고추, 가지, 토마토를 생산을 합니다. 어디에 파느냐? 95%를 유럽과 러시아에 팔아요. 그래서 한 해에 3,800억 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다 캐가버렸어요. 너무 이스라엘의 그 포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독립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런 포도나무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박사들이요. 마른 씨앗을, 싹을 틔워가지고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주 몹쓸 땅이 됐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땅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거예요. 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황무했던 그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돼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ance.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참 넓은 포도밭이죠. 포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항공 촬영하고 있잖아요.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땅이 살아난 겁니다.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뭐 걸음을 하거나 새로운 토양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I'm Yaakov Berg, and I am Israel.
야코브 버그는 죽어있던 땅이 살아나서 그 사막이었던 2000년 동안 사막이었던 그 땅에 포도원이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귀환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요. 계속해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건설이 됐고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가면 바로 하이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곡하게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발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이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의 항구고 이스라엘의 테라비브가 있는데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이 테라비브가 있는데 이 테라비브에도 이렇게 빈 땅이 없을 정도로 건물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저한테 카톡으로 온 건데요. 지금 50층, 60층, 80층 이런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 예언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대로 됐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대로 됐고요.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이 예언된 대로 됐습니다.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옥토, 기경, 성벽, 거민이 다 거하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을 보고 나오는 길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들어오죠. 멸망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누가 합니까?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정확하게 믿는 민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흩어졌던 민족이 고토로 돌아왔고 약한 민족이 강한 나라 다스린 위치에 올라섰고 황무지된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성경의 역사. 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4,0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약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럼 총 6,000년의 역사죠. 그 6,000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앞쪽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기간이 무려 얼마냐?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20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따라서 해봅니다. 성경은 기록이 되었을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이 한 장도 한 글자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 언제 기록이 됐느냐? 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플러스 500년이 흐른 뒤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이야기, 노아가 물로 세상이 멸망했을 때 살았다는 이야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 이 모세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시대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2500년입니다. 2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다가 25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고 노아시대에 어떤 죄가 있었고 어떤 멸망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39명의 사람이 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신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 죄악된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성경 강연의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